내가 부모복도 없어라. 인덕도 없어라. 인복도 없어라. 아이고야, 오해 살았노. 힘들어서. 내가 이 나이에 겪기에는 너무 많은 걸 겪고 살고, 내가 그런다고 부모님한테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것도 아니여. 맞아요. 내 혼자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내 앞가림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뭐가 갖고 싶고 내가 뭐가 공부가 하고 싶어도 내 돈 벌어서 내가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앉아서 내가 펜대를 굴리는 직장을 들어갔더라면 훨씬 더 삶이 편했을 건데. 맞아요. 내가 중간에 공부를 포기하고, 네. 내가 스스로가 뭔가를 포기하고 났어. 그러다 보니 내가 내 스스로 힘든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 그래. 그러다 보니 사람들한테도 내가 사기수, 누군가한테 뒤통수 맞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한테서 버림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이용을 당해야 되고, 이용을 당하고 난 다음에 버림을 받아야 되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내가 스스로 나 왜 이렇게 살지 이 나이에, 죽어볼까 살아볼까 고민도 많았다 그래. 맞아요. 죽자니 용기가 없어 못 죽겠고, 살자니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혼자서 이렇게 가슴을 치고, 나 왜 이렇고 살지? 맞아요. 왜 나만 이러지? 내 혼자서 한탄이 많다. 네. 꿈도 많다.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고, 내 스스로도 꿈이 많고 호기심도 많은 아이가 우리 기주다. 맞아요. 근데 그 금전 때문에 내가 뭔가를 옳게 한 개라도 내가 해보고 싶은 걸 못 해봤어. 네, 맞아요. 남한테 이용당해서 빚지고 뭐 당해서 빚지고 한 그거를 다 내가 갚아내느라 내가 돈을 썼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을 텐데, 내가 명품백 하나 사고 내가 먹고 쓰고 놀아서 그거 빚 갚느라 힘들었으면 맞아요. 억울하지도 않고 즐겁기라도 할 텐데, 내 입에 들어가는 거 하나 덜덜덜덜 떨어야 되고, 좋은 거 하나 먹는 거에도 고민을 고민을 해야 되고, 네. 영화관 가서 영화 하나 보는 것도 만 원 고민을 하고 영화를 봐야 되는 게 우리 기주다 지금. 네. 그러다 보니 내가 꿈도 많은 나이에 저 밑바닥에 있는 것 같고, 나는 암흑 속 터널에 있는 것 같고, 빛이 보이지 않아. 끝이 보이질 않아. 근데고 안 살지도 못하고. 맞아요. 근데 지금 특별하게 뚜렷한 직업이 없어. 네. 내가 갖고 있는 직장이. 맞아요. 지금부터도 내가 공부를 해라 그러면 아휴 책상에 앉아서 공부 못해요 소리가 나와. 그죠? 네. 엉덩이가 들썩들썩. 네. 머릿속에 딴 생각이 크득크득. 맞아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는 되게 똑똑한 게 우리 기주다. 근데 내가 뭔가를 진드거니 끈기 있게 내가 뭔가를 끌고 나가지를 못해. 맞아요. 혼자 잘 못해요. 내가 근데 양가 부모님이 혹시 네. 따로 사세요? 네. 지금 따로. 그지? 네. 내가 언티에도 속해 있지 않은 걸로 보여. 그러다 보니 내가 사람의 정이 그립고, 내가 혼자 외로움을 많이 타다 보니 맞아요. 누군가를 자꾸 기대고 그러다 보니 더 이용을 당하고, 너한테 조금만 누가 잘해주면 홀라당 넘어가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주고.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헌신짝 버려지듯이 버려져. 네. 그럼 다짐해.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근데 누군가가 또 그 힘들 때 옆에 와서 달콤한 말 한마디, 아유 힘들었어, 토닥토닥 한 번에 또 홀라당 넘어가고. 맞아요. 아이고. 아이고야. 우리 할매가 아가니 어째 살았노 이런다. 외롭고 힘들고.
차라리 결혼이라도 빨리 해가지고 내가 자리라도 잡았으면 되는데 결혼을 하자니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어. 남자를 인물도 안 봐요. 돈도 안 봐요. 성격도 안 봐요. 그저 오로지 나한테 달콤한 말 해줄 때 그때 홀라당 넘어가면 이 사람의 모든 게 눈에 하나도 안 보여. 그 모든 게 다 커버가 돼. 그지? 맞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울기증도 화기증은 거둘 방법이 없어. 울분이 차고 내가 정말 어디 가서 술 먹고 대성 통곡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답답하기가 그지 없어. 맞아요. 근데 아가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해. 내가 하기 싫어도 공부를 해. 그래서 자격증을 따라. 자격증. 따고 싶은 자격증은 있어요. 뭐예요? 네일 아트를 하고 싶은데 사실 자신이 없어요. 있어. 할 수 있어. 미용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내 손에 기술을 가지고 재주를 가지라 그랬어. 그리고 우리 애기도 신의 가물이 크다 보니 신의 기운이 많아. 그러다 보니 고력이 많다. 힘든 게 많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 없어요. 오히려 내 걸 퍼줄 때만 사람이 있지. 네. 내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 그런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로 땜을 하고 살아라. 근다고 신의 길을 가라 이런 여기도 안 나와. 그러니 그런 말에 어디 가서 다른 점집 가면 혹 하지 말고 귀 닫고 눈 닫아. 그리고 열심히 살아. 포기할 생각도 하지 말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해서 홀라당 넘어가지도 말고. 응? 누군가한테 돈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달콤하게 나한테 잘해줘갖고 나한테 나중에 대놓고 돈 달라 얘기는 안 해. 우리 애기한테는. 좀 잘해주고 허락 넘어오면 뭐 힘들다 얘기 몇 번만 하면 자기가 스스로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아가지고 보태줘. 그치? 그래서 내가 스스로 준 거라. 당했다 말도 못하겠고. 걔가 뺏어갔으면 내가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받아오기라도 하겠는데. 주머니 단단하게 갖고 살아라. 그 주머니를 봉해라. 어느 누구하고도 동거래가 안 돼요. 절대로. 그게 부모님일지언정. 내가 포기를 하고 주면 줄지언정. 근데 지금 부모님이 뭐 못 살아서 나한테 손 벌릴 상황은 아니라고 그래. 나만 잘 살면 돼. 오히려 내가 들어가서 기대면 기댈 수 있는데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아서 못 가는 것뿐이지. 그치? 그러니 아가 지금부터라도 공부해서 지금 다니는 일이 끈기 뭐 이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러니 그 일을 하면서 놓으면 수입이 없잖아. 놓으면서 그래도 내가 중간중간 시간이 있으니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해서 그래도 1년 후에는 내가 어딘가에 취직을 해서 자리를 잡아가라 그래. 아직까지 남자 없어요? 네. 본인 남자 지금 만나면 안 돼요. 네. 내년 아홉수 잘 넘겨라. 아홉수 잘 넘기고 나면 그때 내가 또 올 연말 정도 되면 또 남자가 하나 훅 들어와요. 네. 내가 이때까지 남자가 없진 않았어, 애기야. 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맞아요. 그러니 남자 조심해라, 올 연말에. 이 남자는 절대 아니다. 네. 내가 결혼한다 어쩐다 얘기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내 마음이 가. 그렇지만 또다시 나는 버림받을 거야. 그러니 이 남자는 선택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남자 들어온 남자가 진짜다. 3년만 잘 버텨라. 네. 3년 잘 버티고 나면 그때도 해서 들어오는 남자가 내 남자다. 네. 잘생기진 않았어.
근데 나를 이쁘다 해주는 남자를 만나라. 왜 네가 맨날 혼자서 다 해주니? 남자를 떠받들고 살아 만나잖아. 네. 그죠? 맞아요. 내가 사랑을 받은 게 아니고 네. 시녀의 느낌으로 살아 만나잖아. 맞아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좀 아껴서 이런 내 신세를 한탄하지 말고 그랬던 내가 딛고 일어나서 잘 살아야지. 그렇죠. 지금 내가 이제 못 살게 되면 또 계속 이런 식으로 되돌이표를 돌면 결국 쟤는 저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때도 저렇게 사니까 쟤는 저렇게 사는 거야. 근데 이때까지는 이제 28이야. 네. 털고 30대는 새롭게 시작을 하면 돼. 할 수 있고 충분히 이뻐.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자꾸 스스로 작아져. 아우, 난 이거밖에 안 되니까. 아유, 나는 뭐 이런데 뭐 저 정도면 됐지 뭐 이게 있어. 아니야. 대접받고 살아. 대접받고 살 수도 있고 충분히 사랑받고 이쁨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 내가 스스로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 네. 엄청 이쁜데 왜? 알겠지? 네. 주눅 들지 마 어디 가서. 왜 이렇게 자꾸 주눅을 들어 살아?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그냥 안 그러려고 해도 그렇게 돼가지고. 힘을 내. 왜냐하면 내 뒤에 나를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는 게. 부모님이 있다 하지만 나한테 그런 역할을 못 해주고 계시니. 맞아요. 세상 나 혼자 같거든. 그러니 주눅이 들고 기가 죽을 수밖에. 괜찮다면 내가 뒤에서 든든하게 후원을 해줄 테니까 금전으로는 못해줘. 그렇지만 뭐가 이렇게 힘들거나 뭐 할 때 전화하면 그래도 뭐 이렇게 얘기도 들어줄 수 있고 혼자가 아니니까 응? 힘을 내. 알았지?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주눅 들지도 말고. 세상 혼자 아니잖아. 이제 이 무당을 얻었으니 힘을 내. 네. 알겠죠? 네. 잠깐만.